안녕하세요. 욜로와 제주의 설정미입니다.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제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정돼 각종 행사가 연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내일부터 7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던 제주 음식박람회는 10월 20일부터 이틀간 규모를 축소해 진행될 예정이고요. 같은 기간 서귀포 70리 축제는 10월 19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국제관함식 미디어데이는 취소가 됐고요. 10일부터 열리는 국제관함식은 예정대로 개최됩니다. 욜로와 제주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제주 어떤 소식이 있는지 만나보시죠. 까맣고 긴 부리의 주황색발. 목을 쭉 뻗은 새가 주위를 살피며 먹이를 찾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고 휘젓기를 수차례. 드디어 얕은 물가에서 미꾸라지 한 마리를 건져냅니다. 천연기념물 199호인 황새입니다. 특이하게도 이 황새엔 인식표까지 달려 있습니다. 지난달 4일 충남 예산에서 방사한 49마리 중 한 마리로 올해 태어난 수컷인 봉산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에선 지난 2014년부터 황새 방사가 시작됐지만 방사한 황새가 제주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황새 봉산이 제주를 찾은 건 대략 일주일 전. 주로 내륙 습지나 저수지에서 먹이 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황새와 같은 희귀한 조류들이 많이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얘들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습지죠. 습지를 체계적인 어떤 관리라든가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황새는 세계적으로도 2,500마리 정도밖에 남지 않은 희귀조로 국내 텃새 황새는 이미 40여 년 전 멸종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늦게나마 복원 작업이 시작됐고 이 중 한 마리가 제주를 찾게 되면서 이동 경로와 서식 환경 연구 등 황새와 관련된 체계적인 조사도 필요해졌습니다. 지난해 법정 감염병에 걸린 도내 초중고등학생이 2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법정 감염병에 걸린 도내 초중고등학생은 2,424명으로 인플루엔자가 1,746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두 437명, 수족구병 98명 순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를 알아봤습니다. 저는 오늘 점심을 아주 맛있는 짬뽕을 먹기 위해 지금 아라동에 있는 학식당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가게의 모양이 굉장히 특이해요. 컨테이너 박스 같죠?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돌담 따라서 쭉쭉 들어가 보면 고양이 발견! 고양이! 고양이 뭐 먹어? 야옹! 맛있는 짬뽕 한 그릇 하고 가세요. 좋아요, 좋아요. 저 먹고 갈래요. 가게 안쪽을 들어왔는데요. 와, 여기 제주스럽게 서핑 보드와 서퍼 복이 있어요. 아담해요. 아, 여기 메뉴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 집 짬뽕이 되게 맛있다고 계속 들었거든요. 중화요리집이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짬뽕이 많아요. 일단 마초 짬뽕이 안 매운 단계도 있어요. 지금 0단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짬뽕 정도의 맵기라고 하니까 왠지 마초 짬뽕을 좀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뉴판 뒤에 이거 뭐야? 이거 서핑보드예요. 와, 제 짬뽕이 불에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이거 불나는 거 아니죠? 와, 제 짬뽕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저 지금 앉아있는 게 바깥을 바라보거든요. 근데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바깥에 한라산이 보여요. 이 흐릿하지만 저기 멀리 보이는 우리 라산이, 한라산 보이나요? 지금 레스토랑에서 제가 찍고 있는 거예요. 와, 드디어 제 짬뽕이 나왔습니다. 와, 너무 맛있겠죠? 오래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짬뽕을 먹어요. 이 해산물
많은 거 보이시죠? 똥통. 제가 좋아하는 오징어. 어? 이거 면이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면이 약간 일반 짬뽕면이 아니고 스파게티 면 같아요. 아까 불쇼 보셨잖아요. 불맛이 느껴지는 맛입니다. 아무래도 밥을 주문해야겠어요. 밥 양 많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뭐 거뜬히 먹을 수 있죠. 오, 한라산 같은데요? 저 멀리 한라산. 컨테이너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짬뽕을 한 그릇 먹고 거기에 두 끼로 밥까지 먹고 났더니 너무 배불러요. 이제 좀 근처 여기 바로 앞에 한라산이 보이거든요. 한라산을 보면서 조금 살짝 산책을 해봐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우제주 플러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주마 고치고라보게 마심 안녕하세요. 제주말 고치고라보게입니다. 일상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주말을 고치고라보자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제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주말과 제주 문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주에는 유명한 맛집이 정말 많은데요.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조그만 늦게 가도 재료 소진으로 판매가 종료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도 힘들게 찾아갔다가요, 먹지도 못하고 돌아온 경우가 허다한데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제주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줌마, 여기 떡볶이 1인분 추가요. 떡볶이 매기. 응? 매기? 갑자기 왜 생선 얘기하는 거지? 아니, 아줌마, 여기 떡볶이 1인분 추가라고요. 걔는 떡볶이 매기라. 여러분은 혹시 메기가 들어있는 떡볶이를 생각하신 건 아닌가요? 정말 상상만 해도 싫은데요. 여기서 메기는요, 그 수염 달린 물고기가 아니고요. 물건이 다 되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의 제주말입니다. 식당이나 상점에서 물건이 다 팔려서 없을 때 메기라고 말하는데요. 이 갑작스럽게 물고기를 외치는 게 아니니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고치고라보게 마심! 빈떡 이수가 빈떡 메기역에 빈떡 있을까? 빈떡 있을까? 빈떡 매기역에 빈떡 매기역에 이렇게 대화해보세요. 조금 더 제주를 친숙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고치고라보게 마심! 오늘 오후부터 제주는 제25호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비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 바람이 점차 강해지기 시작해 제주 전역으로 밤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되겠는데요. 모레까지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제주 날씨 정보 알아볼게요. 오늘은 제25호 태풍 콩레이의 전면 수렴대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한라산에는 최고 700mm 이상의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200에서 50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태풍의 전면 수렴대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주 항로를 포함한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 6시를 기해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고요.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서부 먼바다로 차차 확대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제주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은 태풍이 북상하면서 매우 높은 물결로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과 겹치면서 태풍이 근접하는 내일과 모레 사이 폭풍 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와 침수 피해 각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항 날씨입니다. 내륙공항인 광주공항에는 저시정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김해공항을 포함한 군산 사천공항 등은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며 제주로 출도착하는 항공편 변동사항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점 참고하셔서 운항정보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욜로와 제주 날씨정보였습니다.